Let's continue. One whole version later. Main story. I see dead people. 현장이 아주 처참하네. 우리가 공주사에 있는 동안 태봉님께서는 벌써 출정을 나가신 모양입니다. 군대는 신속함이 생명이야. 나부 선조의 입장에선 스텔라론의 재앙을 막는 것이 가장 급했을 걸세. 경원 장군이 웅기군 지휘라는 중책을 태복에게 맡겼다는 건 잠깨 결과에 따라 움직일 걸 알았다는 뜻이지. 장군이 우리한테 웅기군을 따르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싸움과 모험은 천지 차이라고. 이 많은 사람을... 난 그런 광경은 못 보겠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수백 년 전 어떤 풍야의 사도는 불멸의 거목을 빼앗고자 군대를 이끌고 나부 국경을 넘어 동천의 절반을 파괴하고 웅기군을 섬멸했었죠. 그 과거는 장수종에게 있어 역사라고 할 수도 없는 그저 어제에 불과하답니다. 그에 비하면 눈앞의 이 광경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와, 그런 걸 위안으로 삼는 사람이 어딨어? It could be worse. That's what she's saying. 이게 시합도 아니고 무슨 군은 무슨? 쓰러져 있는 웅기군은 몇 없는 걸 보니 이번엔 선주가 깔끔하게 해치웠을 거야.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네. 대승을 거뒀다면 보통 거점과 부대를 배치하는 움직이거든. 근데 이곳엔 아무것도 없잖나. 주변을 살펴보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오케이. I see dead people. 저기 누가 있어요? Wait a moment. This is more important than who somebody is over there. All right. 뭐야, 운기군이 아니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여긴 위험해요. 저희는 장군님께서 보낸 지원군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죠? 단명종을 구조대원으로 쓰다니. 경원도 사람이 어지간히 없나 보군. 어서 가십시오. 이 녀석은 야광의 신도입니다. She's enemy? 쓸데없는 소리. 내가 널 치료하면 너도 우리의 일원이 될 테지. 그러니 저들이 도망치게 둘 순 없을 거야. 안 그래? 아. 어서 이렇게 떠나세요. 저도 절 통제할 수가 없으니. 성캔터. 단명중의 수명은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나는 거지. 굳이 죽음을 탈출할 필요 있나? New monsters. I guess this is a warning. Tell you which enemies you'll be facing. 조금만 버티세요. 우리가 도와줄 사람을 불러올게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전 저놈 때문에 변화했으니 얼마 못 갈 거예요. 어서 가시죠. 태봉님의 사람들이 저 앞에 있습니다. 가지. 오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야광의 비전이 이 시점에 나타나다니. 태봉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려나. 은인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야광의 비전은 역병의 재앙인 약설을 신봉하는 선주의 강적이에요. 수천 년 동안 연맹에선 이 은밀한 조직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항상 실패했죠. 이럴 때를 골라서 나타난 게 결코 우연일 리 없어요. 음, I think they changed the story structure before this point too, right? A little bit. 음. Who needs healers, right? Never mind. I don't have him quite ready yet, so well, Natasha will have to carry me through this story. 전궁에 가호가 있게. 여러분은 야광의 신도가 아니군요. 그만 움직이세요.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자, 이걸 마시면 빨리 낫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 Here's a simple first aid. 저기, 고맙습니다.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난 덕분입니다. 저희 측 주둔군이 앞에 있으니 잠시 쉴 곳이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오세요. Okay, so they do did make garrison. 누구냐? 정체를 말해라. 잠깐, 여러분이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밖은 위험합니다. It's dangerous outside. 장군께서 초대한 손님이시지 않습니까? 태복님께서 점괘로 여러분을 보시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당부하셨습니다. 네, 태복님께서는 부대를 이곳에 주둔하라 명하신 후 전방쪽 상황을 살피러 가셨습니다. 수년간 은거하던 야광의 비전이 금방에 나타나 부대 분위기가 흉흉해요. 무사히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태복님께서 여러분이 오기 전까지 웅기군을 움직이지 말라 하셨거든요. 우선 안에서 잠시 기다리시죠. 태복님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결정을 내려주실 겁니다. 운기군이 이곳에 주둔한 채 전진하지 않는 걸 보니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듯하군. 야광의 비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네. 선조 내부의 정복해 연령의 통로를 뒤엎고자 음모를 꾸미는 집단이었던 것 같아. 스텔라론이 풍요의 이상현상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지만 설마 야광의 비전이 그것 때문에 위장을 포기한 걸까? 그럴 리가 없어. 운기군의 중심 세력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았잖아. 분명 우리가 모르는 일이 생긴 걸세. 태복이 없으니 주둔지 안에 운기군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군. 그럼 여러분께선 곳곳을 좀 살펴주세요. 소녀는 적당한 곳을 찾아 쉬고 있겠습니다. 오. You're sus. 은희님, 야광의 비전과 이야기해 보셨나요? 어떤 것 같으신지요? 저들은 대체 왜 나부를 배신한 걸까요? 이해가 안 돼요. 오. Captured disciple. 질문? 해보든지. 단 모든 과정을 내가 듣고 내용을 녹음한다는 조건이라면 말이야. 드디어 말동무가 생겼군. 굳은 얼굴로 한마디도 않는 온기군한테 잡히니까. 따분해서 말이지. Will I get a different dialogue after? 그 빛나는 씨야. 내가 봤는데 말이야, 정말이지 아름답더군.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말소리 같은 게 들려. It's speaking to people again. 기억하지? 쿠쿠리야.
수장님께선 그 물건으로 불멸의 거목의 신생을 취입할 수 있댔어. 나도 처음엔 안 믿었지. 우리가 수많은 방법을 모색하는 동안 단명족은 몇 세대나 흘러갔지만 불멸의 거목은 되살아날 기미가 안 보였지. 하지만 지금을 봐! 에이언즈의 힘만이 기적을 재현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위대한 야광 풍요이시여. I see. 너도 봤잖아. 그치?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나는 모습. 어찌나 장엄하던지. 장수정도 기억하지 못하는 신의 강림 시대 야광 풍요께선 불멸의 거목을 나부 선주에게 하사하셨지. 그 신목 덕분에 인간은 비옥한 흙, 악귀 쫓는 나무, 웅신 등 무수한 기적을 이뤘어. 오. 아쉽게도 여궁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실을 뒤엎는 바람에 야광님의 모든 공적이 다 지워지고 말았다고. 하지만 이제 곧 우리가 신의 강림 시대를 다시 부흥시킬 거야. 우리와 함께 싸우는 그 짐승들 너도 봤지? 그건 불멸의 거목의 아주 작은 자비일 뿐이란다. 입 다물어! 헛소리나 하는 쥐새끼 같으니라고. 운기군이 곧 니놈들의 뿌리를 뽑아버릴 테다. 무슨 짓을 했냐고? 우린 동포들을 치료해줬을 뿐이야. 빈약한 육체에 갇혔으니 고통스러울 테지? 개자식! 당장이라도 베어버리고 싶군! 아, 너희 모르겠군. 단명족은 몰라. 마각의 몸? 그건 야광님께서 하사하신 두 번째 목숨이라고! 아집을 버리고 신선의 몸이 되어 자유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지. 나는 네 눈에서 힘에 대한 좀비? 갈망을 보았다. 이 생은 고통스럽고도 짧지, 안 그래? 난 내게 그런 힘을... It's okay. I have Stellaron inside. 속지 마. 장난 좀 친 거야, 군사 나리. 풍요님의 은혜 없이 너희 단명족은 그런 변화를 계승할 수 없지. All right. Now I wonder if the dialogue will change here. Oh wait, she's gone. Sus.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가 급박하여 잡담을 나눌 때가 아님을 양해해 주십시오. 태복님의 명령에 따라 저희 군은 몇 시즌 전에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의 상대가 역병의 재앙을 신봉하는 야광의 비전이란 사실을 알게 됐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야광의 비전이든 그들의 조종을 받는 짐승이든 모두 적이었으니까요. 클라우드 나이트가 pretty capable. 부대의 형제 자매들이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서로 패기 시작했습니다. 진작 야광의 비전 놈들이 대체 무슨 술수를 부린 건지. 선조 사람은 마각의 몸이 드러나는 걸 가장 꺼립니다. 이유는 자신이 인간이길 포기한 채 장생의 핏줄에 감춰진 흉물에게 패배했음을, 그리고 천궁의 훈계를 어겼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Do they go hollow? 야광의 비전이 저지른 행위는 모든 연맹의 자제들이 가장 증오하는 비열한 짓이에요. I see. 동료들을 위해 이 원한을 반드시 갚겠다고 이미 천궁에 맹세했습니다. 태복님, 오셨군요. 숲. 오래 기다리셨군요, 여러분. 제가 야광의 비전에 속임수를 알아냈습니다. 밀리? 죄송해요. 기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자 야광의 비전 일은 저와 장군만 알고 있었답니다. 저들은 연맹을 뒤엎으려는 비밀 조직입니다. 한참을 잠복해 있다가 이번에 스텔라론 문제가 생기자 참지 못하고 행적을 드러낸 거죠. 게다가 이번 재난은 그들과도 각별한 관계가 있더군요.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 병사들보다 앞서 직접 적진을 살피다니 감탄스럽군.
그건 별것도 아닙니다. 연산이란 본디 점술가가 적어야 하니 직접 정보를 얻어야 정확한 결과에 다가갈 수 있죠. 잠깐, 불리하다고 누가 그랬죠? 야광의 비전이 오랫동안 은밀히 꾸민 일이고 수단도 대단하긴 했지만 우리 군이 열세를 보인 적은 없는데 전세가 불리하다뇨? Are you sure? 이미 준비 마치신 것 같군요. 아휴, 너희 어공님은 처음 만났을 때 이건 선주의 내부 일이니 괴념치 마십시오 라고 했어. 근데 어째서 모든 고역이 다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냐고. 컴퍼니도 너희처럼은 안 부려먹어. We haven't even met these guys. 이번엔 우리에게 뭘 시키려는 거지? 설마 앞장서서 어? 운기군과 함께 돌격하라? 안 가, 못 가. 상상만 해도 현기증이 난단 말이야. 여러분을 전장으로 보낸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아니었어? I guess we're doing something else. 여러분은 인연으로 만난 기병이니 기차를 내어드리라는 장군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현재 운기군의 강공은 적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지요. 지금이 바로 기가 나설 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불멸의 거목을 받은 후로 단정사는 나부 선주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었죠. 어쨌거나 그들이 선주 사람 모두를 장수종으로 바꿔주었으니까요. 그들은 불하지만 결국 연단사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생명 조작을 낙으로 삼기 시작했죠. 불멸의 거목 연구는 독이 든 술로 갈증을 풀듯 알면 알수록 그들을 더 목마르게 했어요. 오케이, go on. 세이프소. 새벽종이 꿈속에 꿈을 쫓으니 안개와 노을이 흩어진다. 여러분, 저기 보이나요? 아주 큰 연단로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요. 여긴 고대 연단사들이 선도를 참용하던 곳이에요. 그들은 이곳에 연단로를 만들고 불멸의 거목이 가진 힘을 흡수하며 기이한 생각을 현실로 만들었죠. 연단로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하여 운하자부라 불렸답니다. 이름은 고아하나 병법상의 사지나 다름없어요. 연단로에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한 우린 한 발짝도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요. 이게 운기군이 통제를 잃고 마각에 빠진 원인인가? 그렇습니다. 야광의 비전은 동천 곳곳으로 흩어지는 안개에 마각의 몸을 유발하는 단약을 섞었어요. I see. 숨을 참은 채 행군하지 않는 이상 운기군의 자멸은 뻔했죠. 내 옆에 전우가 언제 마각의 몸에 빠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테니까요. 군대의 사기를 꺾는데 의심만 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Don't you guys have like gas masks? 태복은 운기군 중심 세력이 적의 주의를 끌 동안 우리한테 연단로에 불을 꺼서 연기를 막아달라는 심산이군. 야광의 비전이 100년간의 잠복을 포기하고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확실한 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준비해 운기군에게 돌격해오겠지만 여러분의 능력과 존재는 야광의 비전이 꿈도 못 꾸고 있을 테니 방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각의 몸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군요. 마각의 몸은 인간에게만 유효한 저주가 아니에요. 여우족의 경우 장수종이긴 하나 수명이 유한하고 비디아다라 역시 탈피로서 구세계를 벌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각의 몸에 빠지지 않는 거랍니다. 마각의 몸은 장수종에게 평등해요. 하지만 야광의 비전 사람들도 장군께서 외부 지원을 요청하실 줄은 예상치 못했을 테죠. Are you sure? I ran into one of their leader people. 경원 장군께서 말한 기병이 그 뜻이었나? 본좌가 감히 판단할 순 없죠. 스텔라론 헌터의 예언이 제 점괘보다 더 용하다는 말밖에는 못하겠네요.
카프카가 쫓던 미래가 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도 남에게 휘둘리긴 싫죠. 하지만 운명의 길을 걷는다는 건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구속받지도 않아요. 모든 이의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행자에게도 영향을 준답니다. 회복의 직책은 기륭을 점치는 거예요. 전 제 선택으로 나부가 끔찍한 미래로 향하는 건 원치 않죠. 어찌됐든 연단로를 끄고 피해를 막는 일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I'm for volunteer work. 회복이 부탁이라고는 안 했지만 우리만이 도울 수 있다니까 해보지 마. 웰터 아저씨, 그렇죠? 연기가 멎으면 바로 갈게요. 외롭게 싸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Alright then. 지금부터 숨 참기 연습을 해도 늦지는 않겠죠? 연단로까지는 아직 멀었다고요. 본좌가 양리학은 잘 모르지만 복용량을 빼놓고 독성을 논하는 게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압니다. 아무튼 저도 속으로는 무서워 죽겠어요. 아직 어린데 벌써 마각의 몸에 빠지긴 싫다고요. I see. 그럴 수야 있나요? 장군께서 운기군을 제게 맡기셨는데 앞장서는 것조차 못해내면서 장군의 뒤를 이으려 한다면 사람들의 신망을 살 수 있겠냐고요. I see. Okay. 제 말이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저도 모른다고 말하면 당장 손 떼고 철수하실 건가요? 그럴 리가요. 전 자신 있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께도 청심만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마각의 몸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의사들은 마각의 몸이 기억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요. 장수종의 수명은 길고 길지만 기억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수백 수천 년이 지나면서 장수종이 느끼는 감정의 한계는 끊임없이 높아졌어요. 기억도 오랜 시간 퇴색되어 점차 옅어지고 무뎌지는 바람에 극단적이고 선명한 응집물만이 남게 됐죠. 그 이해가 되나요? 장수종의 결말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아픔과 후회라는 한만 마음속에 남을 뿐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감정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아가 붕괴되는 그게 바로 마각의 몸의 시작이죠. I'll just interpret it as going hollow.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안심되세요? 아, 그렇다면 안심이야. 난 아무런 기억이 없거든. What? 아니, oh, that memory. 아직 이해를 못하셨네요. 마각의 몸의 원인은 기억이 아니라 감정의 한계가 세월에 마모돼. 아니다. 그냥 기억이라고 생각하세요. Yep, just shorten it for March. 얼마 안 되지만 대부분이 현혹된 연단사와 의사예요. 짐승을 부려 싸우게 하거나 단약으로 신체를 강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운기군의 적수가 되진 못해요. 그래서 저렇게 연기를 퍼뜨리는 술수를 생각해낸 거고요. What if that's a distraction? 저들이 잠복을 끝내고 반란을 강행했다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Yeah, they're up to something else. 연단로의 불이 꺼지고 연기가 개면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That kind of contraption is obviously to stall for time. 살 수는 있지. 그래도 번뇌와 고통은 우리 단명종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오. So we can breathe these smoke stuff and it'll be fine. 잠깐, 종은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긴 연단로와 가까운 곳이라고. 걱정은 감사하지만 전 괜찮아요. 장군께서 여러분을 따라가라 명하셨거든요. 군령을 어길 순 없죠. I see. 임명은 제천이야. 정훈, 돌아가 봐. 장군에겐 우리가 설명하지. 괜찮대도요.
제가 항상 우주를 항해하고 있다고 나이가 많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전 기껏해야 십몇 년밖에 안 살았다고요. 오. 은희님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셨을걸요? Is it? Off. This one's off. 꺼! 어서 꺼버리라고! 다들 연단원을 왜 다시 온 거야? Oh, it was off. It was off. Why did you make it so I can turn it back on? I think there was a dialogue just now, but it got skipped because I went into battle. Okay. Next is... I guess I can't really see, huh? Okay, let's play it safe. The OG party plus Natasha. 보존의 의지! 이 정도면 완벽해. 연달루가 꺼졌군. 걱정 마, 골 깨운 것 뿐이니까. 너였군, 단우. 연단사 책임자, 태봉님을 배웁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 듯하네요. 놀라긴? 야광의 비전이 단정사에 숨어있다는 건 장군과 본자가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다. 증거가 없고 육각류에게 죄를 물을 순 없으니 직접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차라리 잘 됐어. 스텔라론 악령을 선주로 끌어들여 불멸의 거목을 다시 깨우고 사람들이 마각의 몸에 빠지도록 유인했지. 그 모든 죄목은 시왕사에서 조목조목 물을 것이다. Is that the palette swap version of the ones in previous planet? 야광의 비전은 그저 그들이 걸었던 길에서 조금 더 자유로움을 추구했을 뿐인데 죄라니요? 불멸의 거목 형군이 이 나부 선주를 감싸고 있을 땐 살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우린 별바다를 누비니 대적할 자가 없죠. 모두가 신선이 되어 자유롭게 변할 수 있었고요. 풍요신의 기적이 아홉 선주에 내리니 그 얼마나 영광의 시대인가요? 하지만 지금은 보세요. 선주가 이런 꼴이 되다뇨? 요궁에게 당하고 풍요의 주민이 여러 번 도탄에 빠지다니 시황사는 우리에게 불로전쟁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탄스럽군요. 이를 모르신다 해도 탓하진 않을게요. 우리가 불멸의 거목이 강림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의 기적을 목도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직 예전으로 되돌아갈 기회는 있어요. 뭐 대단한 말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힘을 위해서라면 사람이길 포기하겠다는 상투적인 말뿐이군. Thanks for explaining to me. 천군과 함께 싸우며 불멸의 거목을 파괴하고 시황사를 설립해 생과 사를 나눈 건 다시 인간의 마음가짐으로 살기 위해서였다. 선인? 선주의 선인이란 없어. 무슨 풍요의 힘이고 무슨 생사를 조작한다는 거야? 너희가 한 짓은 그저 죄악에 불과해.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안 하는 이만 못하네요. 태봉님은 이미 힘을 포기하기로 하셨군요. 그거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오. 태봉님, 선인들이 한 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가끔은 이 몸의 실력만 좀 봐! Not with freeze. 생각보다 꽤 하잖아. 어택. 주사 맞을 시간. 괜찮아. 어때리게? 후회도 늦었어. 생과 사
Should I have gone for the wolf instead? Will it summon stuff? Doesn't look like it so far. Nothing I can't handle. 생과사 동천 환화 기나긴 꿈. 네. 운이 다 한 것 같네. 오, it can be removed. All right. 약 먹을 시간. 안심해. Oh. Is it not removable? Does shield added extra?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주선아 주시간. Okay. Not entirely removable. Then. We'll work on that guy. Aggro. 도망가지 마. 렌스가 불타고 있어. 파이어 메렌스. 불경. 지금 that threatening so far though. 운이 다 한 것 같네. 구색을 누르네. 잘자. 분쟁을 일으켜서. I can't auto. At this point I would auto it until it dies.
Almost there. Think you got abandoned. I knew it. 이건 내 파멸의 미학에 어긋난다고. 쓸모없긴. I knew you were sus. 됐다. 선주의 내부를 분열시키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아쉽네요. 좀 더 지켜보고 싶었는데. 풍요의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은 파멸의 축구 견뎌야겠죠? 오. 은인 여러분, 내 소개를 다시 하죠. 아, Can I change party? 선주를 와해시키고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 정훈이 반물질군단 전멸의 대군이라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Since she's a playable character, though. 적을 앞에 두고 흔들려선 안 돼요. It's probably some sort of mimicry or possession. 지장 없어. 생과사 허와 송찬 환화 기나긴 꿈 세야. But that neck swap snap. That was scary. Previous guys were stronger. Oh. Just that? Anticapedo, Changuniran Chaga, E. Moment and Tangle Parasin, E. Pentuliado, some silly poetry subak. I see. Sigani of Sasa, Nan Monjo, Tetanibo, Yaibo, Tigon, Punarako. So are they like antimatter legion? Since these guys are here. Should we just fire this off too with some damage? Has a chance of freezing. Close. Natasha OP. 그 화염은 자칭 절멸의 대군이라고 하는 펜틸리아일세. 그 이름은 예전에 다른 무명의 끝에서 들은 적 있어. 그녀는 나누쿠 히아의 일곱 대군 중 하나로 인간의 참여를 사랑하지. 많은 생명이 그녀에게 유인당해 돌아올 수 없는 심연에 빠졌네. So they have their own people too?
빠져 군단의 졸개가 된 거란 말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 펜틀리아는 정신을 분교시켜 육체까지 사그라지는 파멸을 즐기지. 하지만 정훈의 언행은 유인이나 조종당한 것 같지 않았어. 아마 진짜 정훈이 아니라 정훈으로 변신한 펜틀리아일 걸세. Where's the real one? 웰터 아저씨, 그럼 진짜 정훈은... 미안, 마치 세븐스. 나도 장담할 수 없어. 진짜 정훈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가짜와 바뀌었는지는 정훈의 몸이 사라져서 알아낼 방법이 없다네. 이건 내 개인적인 추측과 희망일 뿐이지. 그게 정훈이었다면 펜틀리아는 어째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겠나. 시체를 고인 앞에 던져놓는 게 그녀의 파멸 미학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 일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다가 펜틀리아의 계략에 빠지는 것, 이게 그녀의 진짜 노림수라고 생각하네. 야광의 비전은 군단의 대군과 내통해 반란을 일으킨 거군요. 선주 사람으로 위장해 스텔라론을 나부에 들여와 우릴 자멸시키려 하다니. 분명 불멸의 거목을 노리고 있는 걸 거예요. 불멸의 거목을 건드리는 건 나부의 뿌리를 앗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선주가 전멸하는 건 시간 문제죠. 당장 막아야 해요. 별뗏목에 오르면 그 앞이 바로 봉인된 불멸의 거목의 동천 인연경입니다. 지금 출발할까요? Wait. 오케이. 고고고. I wonder if the penguin we saw at the start was real now. I wonder when the swap happened. 그 사람은 선주 사람의 모습으로 우릴 우롱했어요. 괘씸해 죽겠네요. 아주 악질이에요.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반물질 군단의 졸개들이 선주에 잠복하고 있는 걸까요? That's true. Why don't you try divining?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 하지만 웰트 아저씨 말이 맞아. 생각해보면 정훈의 모습이 조금 수상했어. 특히 풍요의 창조물에 대한 관심이 So at least until the deer part. 선박사에서 보낸 사절이니 선박사에 정훈이란 사람이 있는 건 확실해요. 걱정 마세요. 그 행방은 운기군이 밝혀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앞에 나타난 정훈은 웰트 씨 말씀이 맞아요. 그녀가 했던 사악한 행동 모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한 짓이었죠. 절대 함정에 빠져선 안 돼요. 인연경은 비디아다라죽이 관리하는 동천이에요. 비디아다라죽의 고향 세계에서 옮겨온 고해의 명승지라고 하더군요. 불멸의 거목은 대전 중에 베이긴 했어도 그 현근이 단단하게 얽혀있어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연맹에서는 불멸의 거목을 인연경에 봉인해 비디아다라 용존에게 보호를 맡기기로 결의했답니다. 비디아다라 용의 후예가 가진 힘을 빌려 불멸의 거목을 억제하려는 의도였죠. 시간이 많이 흘러 그때의 봉인이 지금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망령과도 같은 절멸의 대군을 막진 못할 거예요. 방금의 상황은 제가 이미 신책부에 고했습니다. 군관진에서 저와 연락한 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건 인연이 있는 중요한 일은 반드시 직접 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상황이 매우 급박하니만큼 장군을 믿을 수밖에요. So I guess those anti-matter legion people are basically Fatui. Let's go.